성경을 깨뜨리는 그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죽음이 마지막 말은 아니다. 종교가 지금 딴짓할 때가 아니라 네. 윤석열, 김건희가 배 두드리고 잘 살면 안 되잖아요. 그게 뭐냐고 물으신다면 네.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 답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동의에 네. 분노와 욕은 이 따끔한 일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거를 대야지 그거를. 되게 심각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전 그 거짓말 같아요. 불교 좀 당혹하게 할 만한 주제 하나 찾아가지고 아무거나 해주세요. 야,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이 대통령 부부는 좀 진짜 괴기스럽습니다. 아니 진짜 섬뜩섬뜩 놀래요 이제는. 그 전에는 뭐 왜 이래 이랬는데 지금은 계속 우리 그 이렇게 짤이 나오잖아요 사진이 비교 사진 막 오드리 헵번 나오고 또 누굽니까 제클린 나오고 막 근데 너무 똑같아. 아, 왜 이러고 사나 싶은데. 저는 김건희가 마음이 텅 빈 사람이다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본인이 가짜 인생을 살았잖아요. 맞습니다. 예. 표절 인생, 독사 인생, 가짜 인생. 어떻게 보면 자기가 아니고 남의 연기를 하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혼자 거울을 보나 혼자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허해요. 허해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채우려고 속이 허해. 온갖 나쁜 짓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저는 윤석열하고 김건희 부부가 우리 한민족이 당군 할아버지 일에 생긴 일에 가장 기괴스러운 부부다. 그러니까요. 근데 권력까지 잡았으니 대한민국 최고 권력까지 잡았으니. 근데 그동안 이 두 사람이 살아온 게 이렇게 가짜 인생 어떻게 보면 참 어두운 인생을 살았다면 네. 저는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지금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당신들 둘만 있을 때. 뭐냐면 만일 가정법으로 말해서 윤석열이가 5년 임기를 채우고 나갔다. 네. 그럼 그다음 어디 가겠어요? 그다음은 빵이지 뭐. 감옥이죠. 예. 그러면 우리 김건희는 어디 가겠어요? 거기도 빵. 그러면 감옥에 합동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또 법이 뭐 같이 부부는 같이 안 보낸다면서요. 아, 그거 우리가 고치면 되죠, 법을.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되니까. 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지금 잠이 오겠냐고요. 안 오죠? 네. 그럼 만약 윤석열이 임기를 못 끝내고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더 일찍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또 하나 가정법으로. 네. 만약 윤석열이 살아서 못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그럼 할렐루야지. 그러면 이 세 가지 가능성을 저는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생각을 못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저는 생각 못 한다고 봐요. 안 한다고 봐요. 지금 자기 세상이야 그냥. 글쎄 너무 만족해서 윤석열이가 술을 처먹는지 몰라도 제 추측으로는 네. 윤석열이가 자기 운명을 너무 슬퍼해서 네. 자기가 살아서 대통령을 그만둘 가능성이 별로 없을 수도 있다. 이걸 느끼니까. 제가 볼 때는 선생님 우리가 그걸 과잉 해석할 수도 있다고 봐요. 예. 저는 윤석열이는 그냥 너무 단순하다. 아, 나 지금 대통령 됐어. 내가 우리나라 최고 힘, 최고 권력자야. 그러니까 지멋대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저는 뭐 미래 이런 것도 생각 안 한다고 봐요. 솔직히. 그 정도 생각이 있으면 저렇게 행동을 할까? 아니, 종신제가 보장된 카톨릭 교황도 저렇게는 안 사는데. 근데 이게 있잖아요. 그 닥칠 현실이 두려우면 사람들은 그거를 외면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저나 선생님처럼 늘 좀 돌아보는 사람들은 야 이거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도 생각하지만 저는 지금 아무 생각이 없다고 봐요. 그냥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지멋대로. 네. 네. 아무나 자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고 봐요. 윤석열, 김건희가 인간도 아니고 인간 이하의 것들이라면 그러니까요. 정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전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저런 짓을 하고 다니지. 막 나오는 정책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 뭐 대통령 비서실이 이제 군인들, 경찰들 다 통제하겠대. 그러면은 시위 현장에 대통령 지키겠다 해가지고 군인들 나와가지고 총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세상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김건희가 저기 오드리 헵번 흉내내는 거, 그 얘기를 좀 해보고 네. 싶은데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예. 김건희는 가짜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그렇죠. 이게 김건희 안에는 김건희라는 또 다른 악마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이게 김건희의 머리를 지배하는 어떤 악마가 김건희 몸 안에 있다. 그게 이런 저는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하는 실체가 따로 존재할 수도 있고 또 그걸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여튼 뭐 인정을 해요. 근데 그게 특별한 방식으로 뭐 이상한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게 아니고 물론 정신과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건 없다고 하지만 심리적인 문제라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봐요.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귀신이 들어와. 귀신이 들어오도록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오, 귀신 들린 거지.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특별하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걷다 보면 그림자가 따라오잖아요. 예. 우리가 그림자를 피하려고 아무래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듯이 저는 윤석열, 김건희가 귀신에게서 도망가려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청와대를 안 가서 귀신에게 도망칠 수도 없고 뭐 어디로 간다고 그래서 도망칠 수도 없고 저는 귀신이 윤석열, 김건희를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괴롭힐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무리 숨어도 아 목사님 그런 말 있잖아요. 귀신은 귀신같이 하르네요. 그러니까요. 아 귀신이 그래서 귀신이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지금 너무 진짜 이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 바이든 가서 팔짱을 꼈잖아요. 네. 지금 사람들이 유방 외교라고 막 그래요. 미국은 저는 이제 미국을 방문만 해봤죠.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가본 일도 없어요. 어 그러세요? 그 미국이란 나라가 싫어서 발땅도 듣기 싫어 안 나갔어요. 또 반미주의자. 제가 베트남의 반미란 빵은 좋아해요. 저는 저희 처남이 큰 처남이 미국에 계셔서 네. 어쩔 수 없이. 근데 이게 여자가 남자 팔을 이렇게 앉는 거는 내가 당신하고 연인이라는 그런 뜻이래요. 아니 미국 외교에서는 팔짱 끼는 건 금지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그런 문화적인 맥락에서 그러는 것인데 가가지고 팔짱 끼고 팔짱을 끼면 자연스럽게 여자들은 이렇게 남자에게 가슴이 이렇게 닿으니까 와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나 외교에서 진짜 이거는. 한 나라의 그 대통령 영부인으로서의 품위보다는 네. 혹시 과거에 이렇게 뭐 과거에 본인 직업에서 버릇된 거 네. 이거에서 되지 않았냐는 댓글도 많더라고요. 뭐 옆에 뭐 탬버린 어디 갔냐고 돼가지고 네. 바이든 오빠 저희 우리 집사님 한 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갈아탔네 갈아탔어. 저희가 대한민국에서는 다 해봤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받을 정도로 아 이거는 진짜 이 진짜 대참사 같습니다. 이게 우리 12구만 참사가 아니라 그리고 그 이번에 동남아 갔을 때도 다른 영부인들은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회담을 하고 환담을 나눴는데 왜 자기만 따로 떨어 나와가지고 화보를 찍고 있냐고 오드리 헵번 흉내내고 또 무슨 뭐 그 제클린 흉내내고 있고 와 그리고 그게 중요한 거는 누가 그렇게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런 봉사는 자기 돈으로 가는 거다. 너는 왜 세금 내고 가가지고 하라는 그 회담 거기서 참석은 안 하고 가가지고 자기 개인 일정을 하는 거냐. 이걸 또 막 언론에서는 뭐 엄청 뭐 무슨 뭐 캄보디아에 무슨 뭐 천사가 나타났다 캄보디아의 여신이 환생했다 막 이러면서 뭐 저는 뉴스 안 보지만 제목을 이렇게 보니까 해도 너무하던데 진짜. 저는 우리나라 언론인들 중에 대부분은 죽으면 난 다 지옥 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정말로 저는 지옥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거기까지 우리가 잘 인도하고 그런데 그 외국 그 정상들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을 만나고 싶겠어요? 그렇죠. 또 네. 김건희를 만나서 웃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따돌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도 다 정보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한 국가가 다 다른 나라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모르겠냐고요. 르몽드주에서는 콜골이라는 표현까지 나왔고 그런 것들을 다 아니까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그 정상이나 그 영부인들이 윤석열 그 김건희하고 상종하기 싫으니까 그러겠죠. 따돌림 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딴짓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놀아주겠어요. 들어오서. 네. 가서 지난번에도 가서 보니까 막 뻘쭘하게 서 있고 막 그 사진에 잡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이 자존심이 진짜 너무 땅바닥을 꺼지고 자고 일어나 보니 선진국이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 후진국이 돼가지고 진짜 이건 아 너무 분노스러운 상황인데
그 윤석열, 김건희를 도와주는 대한민국 언론인들이 하는 짓들은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목사님, 우리 겨울에 네. 방이 좀 춥잖아요. 시골에서 네. 그러면 불을 떼죠. 네. 그러면 목사님, 방에 이렇게 추우면 군불을 떼서 좀 방바닥을 따뜻하게 좀 덮이는 게 좋아요? 아니면 온도계를 갖다 거다 입김을 막 풀어서 온도를 올리는 게 좋아요? 그렇죠. 당연히 방에다 불을 떼야죠. 근데 저는 지금 대한민국 대부분의 언론이 하는 짓들은 추운 겨울 방에 온도를 올리라 그러니까 군불을 떼는 게 아니고 온도계를 자 거기다가 입김을 불어가지고 바로 온도 올라갔다 온도 이러는 것 같아요. 다 네. 속이는 거죠. 그렇죠. 방은 추워 죽겠는데 온도계는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초심님은 어젯밤에 제가 시위하시는 단식하시는 데 갔는데 그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다 정권들이 다 극우 정권으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하이 히틀러 했던 것처럼 하이 윤틀러의 시대가 오는 거 아니냐. 그런데 목사님 지금 최근에 남미 보면 네. 브라질의 룰라도 그렇죠, 다시 이렇게 대통령 됐고 네, 네. 지금 남미의 거의 모든 나라 대통령 다 이른바 개혁적인 사회주의 진영으로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예. 남미가 세계를 이끌고 있네? 예. 그래서 지금 뭐 각 나라마다 뭐 파시스트 정권이 오네 어찌네 이건 속으면 안 돼요. 예, 그쪽 예. 프레임으로 모는 거죠. 예, 그리고 예, 예. 그런 두려움 필요 없어요. 예. 아, 저도 이제 선생님 아까 앞부분에 말씀하셨지만 김건희는 진짜 너무 속이 허한 사람 같아요. 윤석열 마찬가지. 정신 치료 필요해요. 예, 진짜. 예. 근데 치료의 선도 넘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그런 사람이 그렇게 헛짓거리를 해서 살아왔는데 자기가 추구하던 최고의 권력을 얻었잖아요. 거기에는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최고인데. 윤석열이 그런 데잖아요. 자기는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무슨 그 회의를 해도 자기가 99% 떠들고 듣지도 않는다 그러고. 저는 하나님의 창조에서 실패한 작품이 이 두 사람 같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 그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성경의 말씀이 진리구나.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그런 겁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왜 교만하냐면 자기가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자기를 대단한 것처럼 보여주고 싶어서 교만할 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속이 비어있고 속은 허하고 그런데 겉으로 말을 해야 되니까 혹은 보여주고 싶은 것을 세게 보여주고 싶고 그러니까 점점 망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닌가. 예, 저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들이 우리의 최고의 권력자라는 게 문제고 제가 이제 최근에 제 친구가 저기 거창에서 과수원을 하고 있어요. 사과 과수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 또 아는 자기 친한 형님이 목사님이시라고 목사 반납하신 분이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양 목사님 다음에 연설할 때 윤석열 김건희한테 회개하라고 한번 외치라고. 그래서 안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있을 거라고 한번 그렇게 선포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뭐 거기에는 우리 다 신학인들만 있는 게 아니니까 제가 그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언제 날 잡아서 한번 엘리야의 심정으로 한번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꼭 해주십시오. 정말. 진짜. 예. 예. 하나님의 여러분, 안 그러면 당신 하나님이 저주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네. 권력은 뭐 50년, 100년 가는 게 아니고 인간의 수명도 50년, 100년 앞으로 윤석열, 김건희에게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아주 마음으로는 굉장히 당황하고 슬플 거예요. 정신과 의사들이 지금 김건희, 윤석열 보면 강제로라도 잡아서 수용하자 이런 말 안 나올까요, 병원에? 그러니까 감금해야 된다. 초심님이 항상 그러시거든요. 윤석열이는 정신과 병원을 뛰쳐나온 인간이라고. 그런 인간이 지금 길거리를 활보하고 있다고. 근데 하는 거 보면 진짜 그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어요. 괴기스러워요, 정말. 그 독일의 보네퍼 목사님이 히틀러 네. 암살 네. 거기 조직에 가담했다가 들켜서 이렇게 사형을 당했잖아요. 네. 그 우리 보네퍼 목사님 이런 비유를 들으셨잖아요. 미친 사람이 버스를 운전하면 우리 목사들이 하는 일은 그 미친 버스 운전사가 일으킨 사고의 희생자에게 장례 예배를 드리고 유가족을 위로하고 하는 걸로 그쳐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미친 운전사를 끌어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
대한민국 목사님 중에 번외포 이름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한국에도 번죽도 있잖아요. 번식 그거. 번죽. 네. 그리고 그것도 있어. 정광훈이도 알아. 존 회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번외포 목사 이름을 모르는 못 들은 목사가 한 사람도 없듯이 네. 번외포 목사가 하신 말씀 미친 운전수를 끌어내리자 그걸 알았다면 정말 정신나간 윤석열 같은 정치는 빨리 이렇게 물러나게 하고 쫓겨나게 하는 게 우리 목사님들이 하실 일 아니에요. 그걸 연결하면 목사님들이 우리 천주교의 정의교연 전국 사제 같은 조직을 30개, 100개 뭐 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참 답답한 현실이고 진짜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이 괴기스러움을 계속 보아야 하는지. 그래서 근데 문제는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슬픔에 많이 잠겨 있는데 네. 세월호 유가족들이 슬픔에만 항상 잠겨 있는 게 아니고 이 슬픈 단계가 지난 뒤에 저항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이제 그 많은 슬픔의 그 바다에서 이제 헤어나와가지고 이렇게 참사가 나게 만든 윤석열 정권에 저항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그런 이제 모임을 만들고 힘을 얻어서 예를 들면 촛불 대행진도 나오고 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래서 빨리 넘겨야 그 슬프게 억울하게 돌아가신 그 자녀분들의 영혼의 한을 좀 조금이라도 풀어주는 게 아니겠어요? 그게 진짜 애도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저의 애도는 싸우는 것이다. 우리의 애도는 윤석열을 끌어내는 네, 거다. 그게 네. 맞죠. 그리고 퇴진이 애도고 그렇죠. 퇴진이 평화고. 아 그렇죠. 예.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시민 불복종. 지금 이제 유시민 장관이 그 알릴레오에서도 그걸 다뤘더라고요. 저도 이제 안진구 소장이 출연해가지고 다 좀 들어봤는데 시민 불복종은요. 우리 시민들이 진짜 해야 할 일입니다. 올바르지 못한 정권과 싸우고 심지어 이제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런 저항운동도 해야 하고 이게 우리가 어디까지 흘러갈지 모르겠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 이제 이런 생각도 들어요. 박근혜 탄핵은 예행 연습이었다. 본편은 지금부터다. 아 그러면? 예, 본편은 지금부터다. 우리 시민들께서 진짜 이제 어금니 좀 깎여 물고 뭐 힘들어도 해야죠. 어떻게 하겠어? 11월 15일이 마치 시민언론 민들레 창간일입니다. 네, 네. 거기 창간사의 제목이 뭐라고 하냐면 권력과 자본에서 벗어나서 진실을 추구한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민들레가 정말로 진실을 추구하면서 그러다 보면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아마 선봉에 쓰지 않을까. 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많이 잠자는 언론인들, 네. 겨울잠에 빠진 언론인들을 좀 각성시키고 깨워가지고 이 정말 폐악한 정권, 이 무능한 정권을 빨리 끌어내려서 우리 한반도에 좀 전쟁의 위기도 없어지고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평안하게 발 뻗고 자고 네. 어디를 놀러 가든 안심하고 놀러 갈 수 있게 우리 자녀들이. 맞습니다. 아니 네. 거기를 왜 갔어 이게 아니고 어디든 가든 안전하게 지켜야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뭐 놀러 가서 죽었다고. 전에 세월에는 또 수학여행 가서 그러더니 아니 교회도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크리스마스 때 해가지고 교회 행사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없애라고. 근데. 그러니까요. 뭐 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 그런 진짜 말 그대로 이거 개소리. 아니 어디서 배를 타든 비행기를 네. 타든 어디 놀러 가든 다 안전하게 하는 게 국가 임무 아니에요. 맞습니다. 거기 왜 놀러 갔냐 왜 비행기를 탔냐 왜 배를 탔냐 하면 한 발자국도 못 뛰게 한 발자국도 못 뛰게 죽으면 또 어떻게 돼요. 만약에요, 저는 이렇게 봐요. 윤석열이 자기가 그렇게 못되게 했지만, 그래도 또 지금까지도 그럴 일이 만무하지만, 제가 정신 차리고 앞으로 잘해서 좋은 어떤 정책들도 만들어내고, 정말 시민, 서민들의 편에 서는 정책도 한다면, 저는 전폭적인 지지까지는 아니어도 굳이 퇴진하고 탄핵해라, 이렇게 주장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런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윤석열이. 아, 제가 오늘 처음으로 내 얘기를 하는데, 공개적으로. 제가 최근에 그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한 20여 년 전에 검찰에 가서 윤석열을 본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아들이 무슨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탄원서를 써서
그러니까 뭐 법조인들이 또 연결되는 게 할 테니까 탄원서를 써서 가져갔는데 딱 윤석열이 이렇게 뒤로 돌아가지고 다리 탁 걸고 그때부터 이미 밤새도록 술 처먹고 그랬어요. 싸가지 없는. 네. 그래가지고 있길래 옆에서 그 사무장이 이쪽 그 사무 그 직원이 검사님 손님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따 딱 돌아서더니 딱 보더니 한마디 하더래요. 넌 뭐야?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황당해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있었어 했더니 놓고 가? 딱 두 마디 하더래요. 누군지 알고 아무한테나 그렇게 함부로 하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그러잖아요. 김태형 소장님이 분석하시는데 자기보다 힘이 없는 사람한테는 짓밟고 그렇게 짓밟는 걸 통해서 쾌감을 느낀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자기보다 높은 놈이 누가 있어요? 다 낮은 사람이잖아요. 국민을 진짜 개돼지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습관이 그때부터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똑같아. 그러니까 무슨 짓을 저질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분이 성질이 나가지고 한마디 했대요. 혹시 누구 검사장님 아시냐고 선배 이름을 댔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떻게 아십니까? 하면서 태도가 바뀌더래. 그리고 또 한마디 더 했대. 누구 그 판사 아시냐고 그랬더니 더 높은 선배였나 보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태도가 바뀌더라. 이런 양아치예요. 그런 양아치가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퇴진하라.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윤석열 퇴진하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아까 하던 얘기를 마무리를 하면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죠. 목사가 왜 자꾸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정치를 하는 데 나서느냐. 저는 우리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공의가 있게 하는 것인데 이거를 더 쉬운 우리말로 하면은 다른 거 없고 그냥 함께 잘 살자는 거다. 내가 누리는 것, 내가 누리는 이 기쁨과 만족을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게 같이 나만 말고 같이 이게 좋은 세상인 거잖아요. 이게 맞는 세상이고 이게 안 돼서 이거 하자고 저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제가 교회의 사역을 저의 사역을 교회 안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사회로 끌고 나와서 세상에서 세상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된다니까 망하겠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저는 목사로서의 사역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했지 교회를 세워가지고 나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 안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예수가 어떻게 죽었죠? 싸우다 죽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싸우다 죽어야죠. 그러니까 목사 신분은 직업이 뭐냐? 싸우는 사람이에요. 누구랑? 악의 세력과 그렇죠. 싸우는 사람이 목사 네. 신부 아니에요. 네. 어머 직업을 제대로 해야지. 왜 안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김건희, 윤석열에 대한 뭐 그 비난, 조롱, 희롱 이거에 그치지 말고 맞아요. 끌어내리는 대로 해야 돼요. 맞아요. 끌어내리기 위해서 자, 돈 있는 사람은 돈을 통해서 끌어내리고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을 통해서 윤석열 끌어내기고 네. 또 열정 있는 사람 열정을 통해서 윤석열, 김건희를 끌어내리고 이렇게 다 좀 힘을 합쳤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튼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이 땅에 만들 때까지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악한 세력과 싸우고 예를 들어서 정권이 좋은 정권이 들어서서 그럼 지지도 하고 그럼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대통령 됐다. 그러면 그분의 방향성이 지금까지 본 바로는 어긋나지 않고 좋은 방향은 지지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지하고 대신 또 엉뚱한 짓을 해. 그러면 또 목소리 높여서 비판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네. 윤석열 끄집어낸 다음에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 우리가 생각 안 하는 거 아니지만 맞아요. 우선 급한 건 급한 불을 꺼야 되잖아요. 일단 네. 윤석열 빨리 끌어내려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종교 프로그램이니까 대한민국의 그 남자 스님 만 명, 여자 스님 만 명 다 광화문 그 시민 촛불 집회 나오고 네, 목사 네. 신부 다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의 목사 신부 스님 합쳐가지고 한 20-30만 명이 좀 이 광화문에 꽉 찼으면 맞아요. 저는 나라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제가 무슨 생각도 했냐면요. 우리 집회를 매번 하잖아요. 5시에 시작하고 4시에 사전 집회 시작하면 좀 더 일찍 우리가 기독교인들이라도 좀 모여서 기도회를 할까. 정광훈이만 어떤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무슨 그런 기도에 말고 진짜 나라를
나라가 바로 서기를 원하는 깨어있는 우리 민주 시민 크리스찬들. 그러면 잘 됐네. 예를 들면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네. 그러면 4시에 사전 행사, 5시에 본행사 하잖아요. 네. 그러면 3시에 개신교 목사님들하고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그 무대에 이미 장치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3시부터 기도하세요. 누가 맡겠느냐고. 그런 거라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 일단 3시에 해보세요. 광고를 해요. 그러면 네. 그 예를 들면 지금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기도에 동참할 거라고요. 그러겠죠. 저부터도 가고. 그러겠죠. 아니 윤석열 쫓아내자는데 종교가 무슨 나발이요. 무슨 그러니까요. 종교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네. 이 종교 저 종교 따질 필요가 뭐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런 제안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우리 기도해도 해요 하는데 아, 내가 몸이 하는데 제가 다 못하잖아요. 아 이번 3시에 하세요. 아니 근데 갑자기는 못하고 지금. 아니 지금 광고 내가지고 본행사 5시 4시에 그 예배 행사하면 3시에 기도회 합니다. 여기 뭐 이렇게 깃발 올린 사람은 양희삼 목사님이고 그 여기 뜻을 같이 하는 목사님들은 뭐 예를 들면 뭐 가지고 나오고 성도들은 나와서 3시부터 4시까지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30명 모이겠어요? 나는 3,000명, 3만 명 모일 것 같아요. 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또, 그거는 만약에 되려면, 우리 그 실무팀들하고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 집회 준비하는데요. 아침 7시부터 준비해요. 아, 물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또 그런 계획들도 있을 테니까. 그럼 거기서 안 되면 뭐 그 옆에 조그만 네, 공간이라도 네. 하고, 그리 또 이동하셔도 예, 되고. 예. 그래서 뭐라도 좀 하긴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참 너무, 이번에 12구 참사도 터지면서, 그런데 그 이후에도 점점 더 말도 안 되는 이런, 폭정을 하고 아 이걸 진짜 도저히 지켜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성도들이 뭐 천만인이 어쩌니 그 자랑하고 나발 불지 말고 한번 윤석열 한번 깔끔하게 쫓아대 보면 내가 인정할게 개신교. 그러니까요. 아 예 참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예 이런 생각해요 저는. 어떤 분들은 무임승차처럼 예를 들어서 박근혜 탄핵시킬 때도 한 번도 집회도 안 나간 사람들 있을 수 있고 그냥 멀리서 팔짱 끼고 저희 아내는 그래요. 여보 요즘 강남에서도 윤석열이 싫어한대. 강남 사람들도 집값 떨어지지 주값 빠지지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때 하는 말이 지들한테 나오라 그래. 치근놈들 나오라 그래. 그러더라고. 왜 우리만 해야 되냐고. 근데 세상은 그런 것 같아. 항상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들도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는 놈이 성질 급한 놈이 해야지. 아니 우리 같이 너그러운 사람이 무임승차 시켜주고 뭐 일단 쫓아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우리가 씨를 뿌려. 우리가 윤석열 쫓아내. 무임승차한 사람 열매를 먹고 재밌게 그래도 돼요. 네. 일단 쫓아내자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 앞에 있는 사람들의 숙명인 것 같아요. 아이고. 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왜 내가 꼭 나만 이 짓을 해야 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네, 지금 저 윤석열과 김건희 아 진짜. 누가 그러시던데, 예. 그러니까 김건희 얼굴을 보면 자기는 막 너무 지금 매스껍다고. 그렇죠. 그런 분들이 지금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우리 힘을 모아서 좋은 날이 오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같이 이제 먼저 나선 사람들이 희생을 다 우리가 하고 열매는 그냥 아직 안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마음껏 드세요. 괜찮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좋은 세상만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뭘 해서라도. 네. 네, 네. 저희가 또 요 이야기를 좀 했는데 여튼 결론은 윤석열 퇴진이다. 그러면요. 네. 그래서 빨리 좋은 세상 와야 된다. 그 다음도 중요합니다. 물론 저도 이제 그 다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도 좀 계속 해보고 있는데 여튼 최대한 빨리 물러나는 그런 대한민국 만들어 가봅시다. 네,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네, 오늘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